4년 연속 올라갔던 LAC 범죄율이 지난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갱 관련 범죄는 크게 줄었지만 노숙자 범죄는 증가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LAC의 살인사건은 259건, 1년 전과 비교해 8.2% 감소했습니다. 폭력 범죄는 4.5%, 재산 범죄도 1.8% 줄며 LAC의 범죄율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LAC는 그동안 순찰 인력을 확대하고 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갱단원 갱생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시류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갱단이 관련된 살인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20% 감소했습니다. It is also the first time in several years that I can report that crime is down in every major category that we track. This year, homicide is down 8.2%, representing the second lowest number the city has ever tracked. 반면 늘어나는 노숙자 인구로 이와 관련된 범죄는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노숙자 관련 범죄는 모두 8,906건으로 1년 전 5,976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범죄의 약 5%가 노숙자들이 용의자로 지목된 사건으로 특히 가중폭행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The increased coordination and resources involving the city's homeless crisis and that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commit significant resources to save lives and find solutions. 한인타운의 경우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율은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23.7%, 13.7%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LA 경찰국은 주민들이 순찰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경우 현재 1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커뮤니티 순찰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순찰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